에필로그입니다. 이번 에필로그는 비트캠프에서 진행했던 세미나 유튜브 영상 4개를 올려뒀죠. 거기에 연속해서 드리는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는 이전에 있는 영상을 다 시청하신 걸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에서도 다룰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데이터 위 변조를 어떻게 방지하는가 하는 메커니즘, 오픈SV 플랫폼의 어떤 데이터 위 변조 방지 메커니즘과, 그리고 타임 오더, 글의 시간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발음 힘드네요. BF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주,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암호증표 분야에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블록체인이 얼마나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비잔틴 밑에 있군요. 보시면 얼마나 완성도 높은 알고리즘을 제공하는가. 각각의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알고리즘은 이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무 위키 같은 데도 나와요. 나무 위키의 이름이 나무 위키 비잔틴 장군이라고 할까요? 비잔틴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은 대략적인 내용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비잔틴이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있나요? 비잔틴 장군의 문제 8번 있네요. 8번. 비잔틴 장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비잔틴 장군의 문제. 스팀 위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비잔틴 장군의 문제 요 있어요.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 10분 정도 읽어보시면 아하,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도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또 가상화폐, 가상 암호증표죠. 암호증표와 비잔틴 장군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어떻게 반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미디엄에 있는 기사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은 비잔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왜냐니까 비잔틴 같은 경우에는 50% 플러스 1의 보팅 파워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위 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의 마이닝 파워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트코인도 위 변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든 2세대든, 2세대 알고리즘이든 이서리움이든 리플이든 해시그래프, 3세대 해시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50% 이상이 있으면은 다 데이터를 위 변조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33% 말씀드립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50%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50%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33%만 있으면 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 이건희 씨가 아마 3%, 4%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100%의 시장 참여자가 뭐예요? 이 반역에 동의를 해야만 데이터 위 변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100%가 동의해도 또안 돼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모순이에요.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에 대한. 어떻게 100%의 시장 참여자, 우리 이제 G3이라고 부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지설의 100%가 동의를 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모순이죠. 그런 반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디엄에도 이런 글을 떠올린 게 있어요. 제가 올린 글입니다. 스토리 중에서 보면은 Who dares Byzantine Port Tolerance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아마 초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첫 번째군요. 첫 번째 제가 비잔 여기 미디엄에 올린 글이 Who dares Byzantine rebels? 누가 비잔틴의 반역자들을 두려워하랴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에는 반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한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물론 강의도 올려두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반역, 비잔틴 문제가 있을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은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가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50% 플러스 1 의 보팅 파워가 있으면은 다른 모든 블록체인 알고리즘들은 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50% 플러스 1이 아니라 설사 100%의 시장 참여자가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반역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넌센스인가 싶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도 제가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강의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 어디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글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구글 번역기 돌려서 그냥 보셔도 되고 영어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1편부터 해서 2편, 3편, 4편 쭉 해서 지금 20편 정도 올라가 있어요. 뭐 열매란 말도 나오고 우리나라 말도 많이 섞여 있죠. 그죠? 그리고 곱팡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수풀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다 한국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새로운 글들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썼던 내용하고 지금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타임어드입니다. 결론을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 50%가 담합을 하더라도 안 되고 100%가 담합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절대 데이터 위 변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단두 가지, 견우와 직녀, 딱 둘의 역할만으로 그러한 것을 다 구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타임오더입니다. 타임오더는 거래의 시간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식을 증권 거래 신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타임오더예요. 그런데 첫 번째, 첫 세대,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나 2세대인 뭐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는 타임오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나름대로 타임오더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타임오더를 결정할 방법이 없어요. 거래 순서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거래라든가 실시간, 어떤 시간적인 측정이 매우 중요한 그런 섹터, 금융 같은 데서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1세대와 2세대는. 왜냐니까 거래가 발생한 것에 어떤 시간적 순서를 결정할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3세대는 사실상 이 타임오더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요걸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여기에 보면은 요런 이게 지금 현재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인데 요런 코드를 이용해서 타임 오더 그레이 시간 순서를 결정을 합니다. 이 그레이 시간 순서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요 상당히 뭐 깁니다만 이거 제가 다또 설명을 했어. 동영상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요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레이의 어떤 시간 순서를 결정하는 해시 그래프의 방법은 뭐냐? 이건 여론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는 결국 정규분포입니다.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Normal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이거잖아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Bell curve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는 거, 그죠? 여기,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값은 결국 샘플링한 숫자, 모집단에서 샘플링에 포함된 원소, 엘리먼트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게 되면 그만큼 이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론조사할 때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천 명을 샘플링하는 경우하고 10만 명을 샘플링하는 경우, 10만 명을 샘플링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런 조사의 어떤 미래 예측성에서 보면은 정확도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여론조사이고 샘플링이고 오픈 해시그래프, 해시그래프 자체가 그러한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버나드 박사는 이게 100%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표본조사는 확률적으로 100%는 없어요. 다 68%의 신뢰 수준, 95%의 신뢰 수준, 99.7%의 신뢰 수준. 신뢰 수준이 딱 100%로 점점 수렴하긴 하지만 100%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100%를 낼 수 있는 것은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게 투표잖아요. 그죠?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 결과를 알 수 있으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100%가 되느냐는 거죠. 근데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됩니다. 왜 되느냐 하니까 그게 이분의 어떤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뭐예요? 단 한 번의 샘플링 여론조사를 했을 때의 결과가 있고 그 여론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또 하고 그래서 또 결과가 나오겠죠.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68%의 신뢰 수준이었던 것이 같은 결과가 두 번 나오게 되면 이거는 90%의 신뢰 수준으로 가게 되고 같은 결과가 세 번 나오게 되면 95%, 네 번 나오게 되면 99%, 다섯 번 나오면 99.9%, 여섯 번 나오면 쭉쭉쭉쭉쭉 계속 이어서 나가면 결국은 1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런다면 그러한 사건을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100%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수학적으로. 이해되시나요? 100%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묘미입니다. 그래 시간 개념을 추가한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여론조사가 중간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발생하는 것을 1라운드라 그럽니다. 이분이 이름 붙인 게 1라운드. 두 번 하면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매 라운드를 거침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65% 신뢰 수준이었던 것이 일정한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 100%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 100%가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임오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자,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오픈해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레이의 시간 순서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오픈해시도 3세대처럼 그레이 시간 순서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1, 2세대처럼 그레이에 대한 어떤 시간 순서를 가 없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세대와 달리 어떤 종류의 어떤 매스매티컬한 공식이나 3세대는 수학기예요. 수학. 이건 수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수학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 공식도 쓰지 않고 알고리즘도 쓰지 않고 조금 전에 봤던 정규분포 어떤 확률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확률 뭐라고 해야 되나요? 100%에 수렴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해시는 완벽한 너무나도 완벽한 타임오드를 제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타임스탬프를 폴지, 위조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컴퓨터에 타이머를 조작해서 자기가 어떤 진행하려고 하는 글에 있잖아요. 글의 시각을 변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혹은 1억분의 1초 이내에 추방됩니다. 딱 추방돼요. 그냥 추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방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이죠. 하나만 쓸까요? 3단논법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는 거죠. 이것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3세대에서 사용됐던 굉장히 정교한 수학적 모형을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으로 마이너스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오픈해시 플랫폼은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심지어 심선도 아는 거죠. 이걸로 다 처리가 됩니다.
크다를 빠르다라고 바꿔볼게요.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보다 빠르고 B라는 사건이 C라는 사건보다 빨리 발생했으면 A는 C보다 빨리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지설, 시장 참여자입니다. 두 지설 간에 어떤 거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시계가 잘못된 거다. 롱 타이머라는 면은 그러면 나는 이 거래를 그 사람, 그녀 혹은 그 대상, 자동차거나 냉장고거나 자판기거나 뭐 나와 거래하는 그것과의 거래를 나는 리젝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시계가 그 사람 시계가 잘못됐다는 걸 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하죠. 데이터를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고 이 사람이 또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겠죠. 그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 사람의 타임스탬프가 내가 보낸 타임스탬프보다 먼저 빠른 시각으로 찍혀 있다. 나는 월요일 날 보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낸 걸 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답장을 했단 말이에요. 답장을 했는데 답장한 날짜를 가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더란 말이죠. 아니, 내가 수요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요일을 어떻게 답장을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거래를 나는 리젝트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찬가지 내가 잘못된 시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의 거래 상대자가 날 리젝트하는 거죠. 그냥 리젝트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어떤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는 다른 시간, 시각을 이용한다. 그죠? 우리 이제 표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표준시가 한국의 표준시가 세계 표준의 표준시와 다르다. 그러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것들에 의해서 리젝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도 어떤 물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시간 시계를 동작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타이머가 옳은 시계이고 어떤 것이 틀린 시계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누구의 시계가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디마크러시죠.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코딩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50% 이상이 담합을 하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50% 이상이 담합을 해서 시계를 조작하면은 그러면은 시간 조작이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은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픈에시 플랫폼은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참여하고 냉장고도 참여하고 텔레비전도 참여하고 오븐도 참여하고 무슨 자동차 회사의 로봇 조립기도 참여하고 중국집의 짜장면 밀가루 반죽기도 참여를 해요. 50%가 담합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반죽하는 반죽기계와 텔레비전과 오븐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의 50% 이상이 참여해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냉장고의 50% 이상이 참여해줘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 결론적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은 민주주의를 코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